안녕하세요, 어티랑스 공방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얼굴에 솜을 이쁘게 넣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 끝을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머리 안쪽으로 실을 숨겨줄 거예요. 한 3, 4단 정도만 숨겨주시면은 머리 안쪽으로 깔끔하게 실이 숨겨집니다. 여기서 실을 잘라주셔도 되지만 안에 솜을 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자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얼굴에 솜을 넣어줄 건데요, 얼굴에 솜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솜을 마구잡이로 많이 넣어주세요. 얼굴 밑부분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솜을 넣으시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왼손으로 편물을 동그랗게 잡아주면서 솜을 꼼꼼하게 넣어주셔야지 얼굴이 동그랗고 이쁘게 형성이 됩니다. 이 얼굴 밑부분까지 솜이 가득 차도록 계속해서 솜을 넣어주셔야 돼요. 안에서 바깥으로 솜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얼굴 밑부분도 솜을 채워주세요. 왼손으로 편물을 꽉 쥐었을 때 아랫부분이 솜이 비어지면은 아직 솜이 조금 덜 채워졌다는 뜻이니까 이어서 계속 솜을 끝까지 넣어주세요. 솜을 다 넣어주셨으면 얼굴 밑부분에 솜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솜을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솜을 넣으셔서요, 얼굴에 동그란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굴에 솜 넣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